여기서 시작해서 저 밧줄이 있으니까 뭐 밧줄 잡아도 되고 저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딴딴딴 진수 씨. 오호호호호호호. 와. 지금 뭐해? 어! 수박 수박 수박! 어? 아, 수박을 따고 있어! 아, 수박을 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하하하하. 자, 맛들어지게 이거 수박을 따버린 에그박사,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 수박 에어볼을 이용해서 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배를 만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요걸 배를 만들어서 저 이거 어떻게 물속으로 들어가지? 뭐야 뭐야 뭐야? 패들. 패들? 자, 지금 수박은 한 30개 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작업 많이 들어갑니다. 아, 너무 힘들어. 자, 에어볼에 저희가 진짜 바람을 넣어서 수박공을 만든 다음에 엮고 엮고 엮어서 수박 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수박 하나 두개 가지고는 절대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양 박사가 말한 것처럼 한 30개, 30개 정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니, 전동으로 사와야지 수작업 해야 되잖아 이거. 야! 자, 그러면 배 만들어 렛츠 고! 오늘 배 같은 경우에는 수박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일곱 줄 쫙 갈 건데 28개의 수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열심히 에그박사가 6개 정도 수박을 만들었고요. 힘들면 바통 터치 양박사 여기 잡고 있어야겠다. 다 세간다. 수박을 재줘야 돼. 이거 수박 따는 게 아니고 수박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일로 와보세요. 에그박사가 여기서 시작해서 저까지 가야 돼. 넣어줘서 미션이야. 재밌겠네. 수박 보트. 아, 이거 완전 손으로 해야 돼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거. 오, 아, 수박 농사 좋다. 지금 수박 지금 11개 수확 완료. 우와, 맛있겠다. 먹어 볼까? 먼저 봐서 힘이 다 빠졌네. 이야! 빠바바밤빰빰빠바바밤빠바바바바. 자, 저희가 수박을 다 완성했습니다. 지금 개수로 따지면요 28개의 수박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 에어볼 수박을 저희가 붙여가지고 배 모양 만들 텐데요. 직사각형 모양 만들 겁니다. 근데 뭘로 붙이나? 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보트를 만드는 비트 위에 수박맨 비트웨이 에박, 비트웨이 양박. 자, 랩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개짜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개짜리. 더. 장난이 아닌데? 자, 네 개의 수박을 지금 랩으로 싸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7개 만들어야 돼, 지금! 무슨 일이야! 아니, 진짜 편한데? 진짜 장난 아니고 편한데 이거? 이거 뭐야? 에그박사, 앉아봐! 이야! 이러고 무리해서 자면 되겠다. 수박밭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거! 저희가 일단 에어볼 수박! 선이 완성됐으면 수박선이에요, 수박선. 수박 보트인데
옆에 이제 블록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봤잖아. 정수기통 스티로폼도 쓰고 정수기통도 쓰고 패트팩도 쓰고 제일 안정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좀 있어 보여요. 여름, 무더운 여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일단 복장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요 배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도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 혹시나 빠질 걸 대비해서 수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안 빠질 거예요. 안 빠져? 너무 안정적이에요. 만들 때 조금 불안하게 했는데 일단은 배를 타고 여기가 낚시터잖아요. 그래서 양박사가 뜰채를 주면은 낚싯대가 아닌 뜰채로 물 밖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럴 여유는 없고 너나 잘 한번 잡아보세요. 일단 저기 시작점으로 갑시다. 자, 수박보트 첫 번째 미션. 일단 운전 실력, 보트 항해 실력을 테스트하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저 밧줄이 있으니까 뭐 밧줄 잡아도 되고 저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잠시만. 지금 바람 좀 부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부어요. 오늘 파고는 적당해요. 근데 바람이 이쪽을 부기 때문에 제가 저 건너는데 조금 어려운 거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진수 씨.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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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안 돼? 두 개는 고정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반대편을 가보겠습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상해 시작. 오, 회전. 에그 박사. 누우면 좀 더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해? 아, 지금 뒤쪽으로 좀 수박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 아, 뒤쪽 많이 올라와 있다. 혹시 물은 들어왔나 바지에? 엉덩이는 이미 차가워. 차가워? 엉덩이 이게 너무 시원해, 시원해. 자, 너 하나로 열심히 접고 있는데. 이거 뒤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출항해서 일단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짜자잔, 짠짠. 아이,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너무 여유롭게 타는데 지금. 지금 첫 번째 미션을 굉장히 가볍게 수행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왜? 랩이 풀리기 시작했어. 오, 지금 랩이 풀린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저런 건지. 랩이 풀리기 전에. 그래서 랩이 풀리기 시작했어. 반대편으로 가 있자. 두 번째 미션을 주도록 하지. 낚시터의 수심을 확인하라.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담궈보도록 해. 얼마나 깊을까? 자, 지금 쭉쭉 내려갑니다. 쭉쭉 내려갑니다. 여기야. 아, 여기? 와, 3m. 오, 뭐야. 와, 생각보다 깊은데. 여보세요, 지금 여기 뭐? 비상사태, 비상사태. 디디디디. 빨리 와. 이상해. 네. 내가 점점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 그럴 줄 알고 준비했죠. 에그 박사. 응? 생물 한 마리를 잡아오세요. 생물 한 마리를 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뜯어. 채집을 해야 이제 나올 수 있어. 마지막 수박 보트 선장이 되는 거야. 아, 저기 있네. 줘봐. 에그 박사. 오, 있다. 있어. 있어. 잡았어. 오, 뭐 여러 개 있어. 저 잡았어? 오! 잡았다. 오, 뭔가 잡았다. 우와, 이거 뭐야? 물고기. 자, 일단은 수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에그 박사가 지금 수박보트를 타고 잠자리 수채 한 마리랑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티어 같습니다. 티어 같아도 이 친구가 크면 좀 공격적인 물고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 돼! 어, 저... 안경 조심하세요. 모자 뒤에 에그 감사가 갑자기 빠졌어요. 생각보다 안정적인 보트인데. 모자 새로 또 사야겠네. 자, 다행히 작전 성공입니다. 강이나 바다나 계곡이나 여러분들 물에 빠지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사실. 수박 보트 미션까지 대성공. 다음번에는 급류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요 탄스러운 수박 보트로 어떤 미션을 수행할지 기다려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안녕. 이 친구들은 풀어줘야지. 잘가.